손흥민 선수가 9경기 만에 침묵을 끝내고 득점포를 가동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구겨넣는 이 장면에 영국 관중들은 물론 현지 해설진들조차 짜릿함을 감추지 못하며 그와 함께 포효했는데요. 이와 함께 영국 해설진들의 손흥민 선수를 향한 날카로운 분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경기로 증명됐다. 이전 시즌 득점왕 손흥민의 폼은 여전했다. 한두 번 실수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대1 압박 상황을 뚫고 상대팀 골망을 찢어놓았다. 이때 손흥민의 이전 경기들과 이번 경기 포지션이 많이 달랐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라며 경기 중 손흥민 선수의 위치 변화를 짚었습니다. 또한 골 직후 손흥민 선수가 보인 한 장면 역시 영국 전역을 뜨겁게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영국 해설진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손흥민 선수를 향한 엄청난 현지 반응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로써 또 증명이 됐다. 토트넘의 명운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영국 해설진들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날카로운 분석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 호스퍼가 1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으로 크리스털 팰리스 원정을 대승으로 마쳤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오늘 같은 진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5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러스트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팰리스와의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멀티골, 손흥민 선수의 1골 1도움으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이로써 10승 3무 5패, 승점 33점을 기록하며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점 차로 추격했는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 브리안 힐과 함께 최전방 3톱으로 출격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답답함에 마스크를 벗었던 손흥민 선수는 다시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에 고전했던 토트넘은 후반전 들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진영부터가 이전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설진들은 이 점을 눈여겨보며 토트넘의 전술이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토트넘을 대승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경기 직후 해설진들은 짜릿함을 숨기지 못한 채 토트넘의 대승 이유를 분석해냈는데요. 그들은 토트넘은 일단 선제골을 넣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팀이다. 초반에 몰아붙이면 물붙일수록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커진다. 특히 이번 경기 내내 눈여겨볼 점은 손흥민이 부진했다는 오해가 풀렸다는 점이다. 오늘 경기로도 증명했지만 득점왕의 폼은 여전했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함께 출전시킨 경기 중 가장 둘의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경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 손흥민은 무언가 깨달은 듯이 이전 경기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전까지는 팀을 제대로 백업하기 위해 윙인데도 불구하고 윙백의 포지션까지 아우르던가 주로 측면에서 활동하며 공격 기회를 엿봤지만 오늘 후반전에서 그는 계속해서 중앙으로 침투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그의 해리 케인이 상호 호환을 해준 점이 가장 좋았다. 이전 시즌 그 유명했던 듀오, 손케 듀오를 다시 보는 듯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앞으로도 이런 진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번 시즌 들어서 기량이 많이 쇠퇴했다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토트넘은 아직도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게 많은 점을 의존하고 있다. 토트넘의 고질병이고 언젠가 고쳐야만 할 점이지만 일단은 토트넘이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둘을 중점적으로 잘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내내 중앙으로 뚫고 들어오며 해리 케인과 좋은 합을 보여줬는데요. 페리시치와 역대급으로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해리 케인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잘 받아내고 그대로 골까지 터뜨려 넣으며 관중들 앞에서 포효했습니다. 골 직후 마스크를 집어던지며 울부짖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영국 해설진들은 물론 영국 관중들 역시 함께 오열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같은 토트넘 팀 선수들 역시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오며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고생했다는 듯 따뜻한 포옹을 건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직후 장면에 영국 축구 전문 매체들 역시 따뜻한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9경기 끝에 드디어 원더골을 장렬시켰다. 토트넘은 후반 3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무려 4골을 몰아쳤다. 그동안 구설수에 올랐던 손흥민도 토트넘의 득점 행진에 일조했다. 2대0으로 앞선 후반 23분 슈팅 타이밍을 놓친 손흥민이 욕심내지 않고 공을 내줬고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된 것을 맷 도어티가 득점으로 연결시키기도 하며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좋은 합을 선보였다. 그리고 후반 27분 상대와의 경합 끝에 공을 따낸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리그 4호 골이자 9경기 터트린 짜릿한 득점이었다. 지난 9월 18일 레스터 시티전 이후 110일 만이기도 한 귀중한 슈팅이었다. 손흥민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포효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다시금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그동안의 불안감에서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손흥민은 그걸 해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손흥민이 이 골을 계기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라며 함께 손흥민 선수의 슬럼프 극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한 콘테의 판단력도 눈에 띄었다. 콘테가 드디어 결심을 했는지 페리시치와 손흥민 사이에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놀라운 결과로 나왔다. 이번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토트넘이 이 미묘한 전술 차이로 팰리스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5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관중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포효하는 장면과 그에 호응하며 함께 울부짖는 영국 관중들 모습, 그리고 함께 환호하는 영국 해설진들의 모습이 한 장면에 담기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토트넘 동료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받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기도 했는데요.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슈팅 2회, 1득점, 패스 성공률 83%, 기회 창출 1회를 기록했고 평점도 8.5점으로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이번 경기 최고 평점은 케인의 차지였지만 그래도 레전드의 복귀를 알린 유의미한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원더골을 장렬시키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손흥민 선수만의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인 손흥민 선수, 그 누구보다도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영국 축구 팬들은 짜릿함을 선사해줘 고맙다. 손흥민을 응원한다. 손흥민이 포효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짜릿한 포효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 번에 털어낸 듯한 멋진 장면이었다. 나도 손흥민이랑 같이 오열해버렸다. 라며 격한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